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국가 영토의 유일한 소유자이고 모든 국가 기구 및 국가 운영 시스템의 절대적 주인이고 전체 주민의 생명 생존권을 독점 행사하는 현대판 대노예주입니다. 그래서 퇴진 김일성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북한 체제 흥망성쇠의 근본 원인과 요인은 분명히 김정은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으며, 때문에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 비상식적 작태와 참상은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김일성 족속의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을 필두로 출판 보도물들이 주간에 쏟아낸 선전선동 내용들에 준해서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소위 9월 9일 강령적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정은이 올해 연설 마라톤 작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정은이 최근에 들고 나온 북한 기득권 길들이기 강경 발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은이 소위 9월 9일 강령적 연설 내용을 제 나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9일 소위 강령적 연설에서 중대한 전략적 결단, 최우선적인 혁명 과업, 필수적 혁명 임무, 제일 중대한 과제, 매우 시급한 문제, 가장 중차대한 국사, 혁명의 제1대 과업 등 높이 공포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인민경제 어깨는 계획에 지방진흥의 중장기적 과제를 부과한 것이 중대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규정했으며, 또 72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에도 해내지 못했던 지방의 락후성 털어버리기가 최우선적 혁명 과업이라고 규정했으며, 또 시혈 기간이 이제 110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경제 결실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필수적 혁명 임무라고 규정했으며, 또 국가의 천사만사를 새 시대 지방 발전 정책 실행에 지향시키는 것이 필수 불가결이 제일 중대한 과제라고 선포했으며, 또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으로 농촌을 실질적, 물질적, 개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공언했으며, 아울러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전쟁 능력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국사 혁명의 제1대 과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 필히 증명해 보이기 위해 어제 9월 10일 꿈 대신 달기라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얼마나 천지분간이 불가능하면 제 가족이 거주하는 평양 일대에서 저렇게 미사일 발사 노름을 벌려놓고 있겠습니까? 김정은의 발언의 본질을 요약하면, 첫째, 도농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 둘째, 올해의 상승 추이를 계속 밀어붙여서 경제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셋째, 대외를 향한 상투적 핵공갈로 국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단순한 것들에 온갖 호전적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위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애송이 김정은은 지금 지도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 사회는 지기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김정은의 단발마적인 초강경 선동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도농 격차, 지방 낙후성 털어내기는 김일성이 이미 1960년대부터 퇴진은 날까지 농촌, 농민들부터 먼저 공산주의 문혁에 들어서도록 도시와 농촌의 차이,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이 차이부터 없애버리겠다고 전 재민을 들볶으며 고아되다가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끔찍하게 벌려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이 김일성이 거세 덧붙인 것이란 북한 주민 사이가 뜻도 모를 다 기능화된 복합형 문화중심 건설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세계적 경제대국을 향한 경제부흥 장성, 이거는 좀 막연한 소리인데 김일성 족속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명령식 경제정책에 장장 반세기 이상 휘둘려온 북한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야 부문에 관계없이 분업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북한군을 북한 전역에 공장 건설, 살림집 건설, 양식장 건설, 물길 공사 등에 끌어내서 국가의 전략적 양대 분업인 민과 군이, 군이 분업까지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없는 사회는 원시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북한은 현대판 원시 사회입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기하급수적 핵무기 보유로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 건설 선언은 퇴진 김일성 김정일이 시종일관 행사해온 범죄체제 유지를 위한 허세 대결의 연장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9월 9일 연설은 애송이 김정은만 오를 뿐 현재 김정은이 직면해 있는 생사전망의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올해 시정연설 마라톤 작태를 간단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24일 묘양산 정치국 확대회의 연설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9월 9일까지 소위 강령적 지침이라고 하는 분야 부문별 시정연설을 무려 13번이나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유사 정책, 조치, 대책들을 재생산, 새로운 전투적 기치로 포장을 하고 지금 전체 인민에게 전투 태세 유지, 항시적 중압감 유지를 강제하면서 주야로 들볶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에게 인민이란 끝내주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김정은의 이런 히스테리 작태는 북한 주민 사회의 관성으로 남아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 존경심마저도 급격히 소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들고 나온 기득권 길들이기 강경 발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은 여러 관련 기사들을 통해 최근 김정은이 일꾼들이 주먹구구식, 토목공사식, 야장쟁이식 일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꾼들부터 김정은만을 향한 굳센 의지 체현자, 자력갱생의 강자, 전개력 전투력 있는 배짱가, 락천가, 낭만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전당과 온 사회가 혁명의 지성원들에 대한 집중적 사상 공세, 강도 높은 비판 공세, 사회적 압박 공세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문했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장장 80년이 되어 오도록 부려오고 있는 북한 기득권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하에서는 전체 인민의 직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김일성 족속의 노예라고 당당히 까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득권은 당군종을 불문하고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정은 유일 용도 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구적으로 뚝심 있게 어떤 일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손 놓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하고 태도 관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당군정 기득권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베풀이 화풀이 강도는 지금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마냥 감내할 사람은 북한 기득권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북한 기득권에 대한 김정은 제거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